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제 제 생파를 가지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또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또 최간해와 또 함께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누구지? 누구지? 아프리카의 제 동생. 제가 지금 여러분들 최간해 크루에서 뭐죠? 대표님. 저도 한때는 크루원이었습니다. 저의 전 대표님이신 왁구 개십 초창 김봉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자, 마크 좀 켜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마크. 예. 아니, 잠시만요. 예, 예, 예. 제가 오늘 또 예, 제 생일이니까. 아, 마디 씨. 예, 예. 자, 잠시만요. 어, 선물 안 사 왔어요? 와, 간다, 간다. 선물 선물. 어, 그거야? 설마 화가 온다. 와, 봉준아 네가 좋아하는 뽑기 있다. 뽑기. 어, 지금 계좌 이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와! 띵띵따따 마크 켰어? 마크 안 켰잖아. 켰어.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얘들아 춤춰. 그만하시고요. 예. 아니 왁구 대장 봉준님 그만 쏘세요. 야, 그만 쏘시고. 그만 쏘세요. 그만 쏘세요. 저 왁구 대장 봉준님. 야 왁구 대장 저 좀. 잠깐 꺼주시고. 잠깐 꺼주세요. 왁구 대장 봉준님 발표. 자 좀 싸닥 치시고. 예. 자 오늘 뭐냐면은 봉준이가 이제 제 생일 파티도 축하도 해줄 겸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열심히 마크를 하고 있는데 마크에서 별풍이 터지면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게 꼭 자기 아이디가 아니어도 합방을 하는 사람이 받아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생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왕 별풍선 쏴주실 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제 생일을
기왕 축하해 주실 거면 여기 있는 54개, 540개 혹은 큰 손분들은 5,400개. 와우. 이왕이면 제가 물론 5월 4일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아하. 혹시나 어우 삼촌님 감사드리고 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중요한 건 이게 BJ들이 별풍선 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제 5,400개로 쏘면 이제 좋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네, 네. 나도 좋지. 어. 그러니까요. 어. 아이고 번갈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54개 아니면 540개 아니면 5,400개. 아, 시급켜주세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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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5,400개 주로 많이 아, 예. 아 근데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이거 5,400개 쏘면 별풍선이 나한테 들어오냐? 아니 아니요 다 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5,400개 터졌다. 5,400개 터졌다. 5,400개 더 있어. 터졌다. 5,400개 더 있어. 결국 너무 빵아요. 별풍선 단가를 100배 이상으로 바꿔줘. 초초가. 야 우리 초초님이 5,400개. 야 감사합니다. 5,400개부터의 초초가. 감사합니다. 자 전자녀 단가 100개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500개 이상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그 잠깐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초가 초 5,400개로 해요. 5,400개. 자, 예 우선 어차피 아이고 아이고 아유 540개도 번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아 에드벌로도 돼요. 에드벌로 540개. 540개. 에드벌로 540개. 에드벌로 돼. 에드벌로 돼. 고맙습니다. 아 이거 누구 것인지 모르겠는데 생신 축하. 500개. 아이. 네, 도리식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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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신 축하. 오케이 오케이. 자 100개 이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전자녀 단가를 올려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네. 마크 때문에 왔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아니 아직 생신 축하하니까. 아 그래요? 아 제가 진짜로 네. 그 뭐야 저번에도 생신 때 이제. 저 신발 썩은 신발 사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많이 그거 돼서 아예 사드렸잖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딱 생일 챙기는 딱 진짜 직접 가서 생일 챙기는 사람 성태형이랑 딱 그러게요 딱 두 사람이 있죠 진짜로. 아 뭐 이런 얘기 한번 하는데 저희 애들 앞에 까고 살게 안양이가 존나 뭔가 벌레 몸이 와가지고 네? 아니 너무 네. 안양이가 벌레 몸이 와가지고 아니 익숙합니다 예? 네? 예 네. 아니 근데 저희 사실 좀 벌레 같긴 해요 지금 네. 아 근데 5,4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혹시나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팬분들 혹시나 오늘 쿤이 선물해 주고 싶은 분들 있으면 기왕이면 540개 5,400개로 주세요 아! 500개로 쏴라. 아 그럼 BJ들도 아~ 5,400개로. 왜냐면 만 개로 쏘는 것보다 5,400개가 더 좋잖아. 아 그런가요? 5,400개를 두 번 쏘면 그치 그치 그치. 만 800개. 고기 맞지. 아, 완전 좋지. 아니 근데 뭐 일단 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BJ들 네. 별풍선 쏘는 사람이 남순이 형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별풍 점수 체크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뭐야? 필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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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다다다. 감사합니다.
팀에 제 친구여서 제 생일 파티 올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봉버지가 허락해줘야 올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된 건 게? 가라했어요, 가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제 그거 보면은 현재 시청자 풍선이 지금 12만 개 터졌고요. BJ 풍선이 6만 3천 개 터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생일 끝날 때까지 해서 만약에 시청자 풍선이 BJ 아 빨리 올 걸 씨. 그러면 시청자 1등에게 제가 또 선물 드리고 BJ가 이겼다 그러면 BJ 1등에게 또 선물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거요? 예? 그거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해. 그냥 선물 준다고. 예, 선물 준다고요. 어, 저도 선물 줘도 돼요, 그러면? 누굴 저를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가 BJ는... 이기면 만약에 시청 아니죠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BJ잖아요. 네. 당신이 만약에 오늘 BJ풍이 전체적으로 이겼다고 당신이 현재 1등이에요. 네. 당신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근데 그거 이외로 지금 그 선물 줬으니까 저거 뽑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품 랜덤 선물? 맞네 맞네. 아니 아니야 이거 별풍은 오는 이게 이 선물 오시는 분들로만. 나 왔잖아. 아 너는 왔다. 네. 아 얘 왔다. 아, 네, 화면 보여주세요. 김봉주 씨, 저희가 오늘 선물 좀 여러 가지 준비했고요. 이미 뭐 스탠바이미부터 해가지고 아이패드 나갔는데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아이패드 10세대가 뭐예요? 새로 나온 거, 뉴. 오, 신형 씨? 네, 신형. 어, 이게 나갔어요, 지금? 네, 지금 다이오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더 남아있어. 아니, 심지어. 어, 누가 있어? 어머, 어머, 또. 왜 술에 대응? 아, 너구나. 아, 아 심지어 당근 가능해. 아, 애들끼리 당근 가능해. 아, 자, 번호, 자. 저는 저는 32번 갈게요. 32번. 얘들아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셔도 돼. 32번 김봉준 추천해 주세요. 뭔가요? 아, 잘 어울려. 짱구 슬리퍼. 그렇잖아. 짱구 슬리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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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짱구 슬리퍼.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사이즈 딱인가요? 어, 갖고 싶다. 짱아, 짱아. 역시 신발맨이야. 와! 감사합니다. 남순아. 남순아. 와 남순아 남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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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너무 고마워. 나이스 화이팅. 남순 너무 고맙고 진짜 혹시나 BJ분들 중에서 저한테 생일 선물 해주실 분들 계시면 기하면 5,400개 맞춰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좀 일찍 와버리면 12시에 빠바바방 터졌을 때 네 아이템 많이 얻었을 텐데. 그거 좀 아쉽긴 하네.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저 24시간 방송이니까 네. 당신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연이 마이크 그 찢어진대. 네네네 껐어요. 아 껐어?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어디 안 채워도 되니까 꺼 그냥. 어? 잠시만 우리 애들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네요. 아니 뭐 채연이가 누군지 몰랐어. 아 너가 채연이야? 아. 아니 근데 봉준이가 왔으니까 또 제가 또 최근에 크루의 수장 아닙니까? 네. 어? 아 540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왔으니까 또 최근에 저희 또 크루원들 앞이잖아요 제가. 아 뭔가 그래도 김봉준 씨가 또 아프니까 또 메이저 BJ로서 김봉준에게 최고는 또 어떤 존재인지 좀 까오는. 와 기대된다.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니 솔직하겠다. 안양의 우리님 별풍선 54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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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밥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아니, 아니 빨리 밥을 먹자.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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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니마 고맙다. 꽃니마 띵띵딱딱띵 띵띵딱딱딱 그렇지 그렇지. 꽃니마 감사합니다. 야야. 감사합니다. 꽃니마 봉준이 핀마이크 좀 채워줘.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둘은 그거예요? 뭐 병장 그런 어, 간부입니다. 꽃이 아, 아, 아 그래요? 네네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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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춤을 안 추길래 근데 이거 백두님이 추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별풍선 제가 아니 별풍선 제가 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아, 네. 뭔가 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년 병장 포스로 네. 그냥 이렇게 잘한다 막 이런 느낌. 제가 근데 같이 추고 싶어서 챔피언스 같이. 남자씨 저 마이크 좀 채워드릴게요. 아 예. 자 너무, 그러면 어, 너무 낯간지러. 아까 진짜 뭔가 낯간지러워서 못 추겠어. 예. 봉준이 너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네. 어 그러면은 어 그럼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또 식사를 시켰는데 지금 식사 온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빨리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서 계속 봉준이 시그니처도 켜져 있고 제 별풍선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봉준 씨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왜? 뭐 마이크 못 잡아. 카톡을 저한테 갑자기 새벽에 보내요. 뭐라고? 안양아 뭐해 이래. 그러면 나? 나 그냥 있어. 너 언제 시간 되노? 이래. 그럼 내가 아 나 언제 돼? 연락이 3일 동안 없어. 안양아 뭐하노? 나 그냥 있어. 너 오늘 되노? 언제 되노? 나 언제 돼? 그래? 이 4일 뒤에 안양아 뭐하노 미친 새끼야. 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이색했니? 또 못 쳐다보고 또 미워서 짜증나게. 아니 뭐 이렇게 또 꾸며 입어서 짜증나게. 아니 마크 어? 때문에 이채희 씨 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발.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누나? 왜 그러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양이 많이 이뻐졌네. 아니 엊그저께 네가 이채희 살쪘다고 조리 돌려가지고. 아 존나 와서 여긴가요? 여긴가요? 뭐 이지러하고. 아, 아니에요. 아니, 살 빠지. 어, 너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아, 예. 그래. 아, 네, 그 뭐야 샀어요 그 선물 어떻게 됐어요? 어? 우리 선물 샀지. 선물 왜 샀어요? 선물 사는 게 뭐라고 많은 거지? 아, 근데 안 하는 거 뭐? 아니 빠졌지 나. 아 빠졌지. 안영이가 이뻐졌네. 아니 너 진짜 여전하구나. 또 튀어나왔다. 아, 이쪽 이쪽. 아, 이쪽. 아니 안영이가 이뻐졌네. 그러네. 아니. 아, 밥 먹자. 어쨌든 커피만. 여러분들 5,400개. 5,400개를 많이 네,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주시면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최군이 형 생일이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얘기 듣기로 오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원정을 많이 돈다며. 아 예 일단 여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구 형 방송 그 다음에 뭐 남순 형 방송 예, 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 야무지게. 거긴 안 합니까? 아니요. 엑셀? 아 엑셀은 안 하죠. 엑셀은 안 하죠. 근데 왜 남의 방송에서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거야? 아니 제 방송에서 다 뜯었으니까요. 아~ 이제 안 터져요. 아 순위 공격 도는 거야? 네 이제 안 터져요. 이제 안 돼. 중요한 게 네가 이 자리를 뜨는 순간 5,400개가 터져도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로그아웃 돼요. 로그아웃 돼요. 그러니까 아~ 솔직히 말하면 여기 24시간 있고 싶어요. 아 네. 있어도 돼. 어차피 내일도 다 컨텐츠 그리고 내일 네. BJ가 한 20명 와 여기에 아~ 나 축하해 주러. 네, 네, 뭐 네. 그때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 편한 대로 하고 아~ 싶은 대로. 아니 왜냐면 닭을 8억치 팔아가지고. 너무 빡세, 너무 빡세, 진짜로. 아, 8억원어치 팔았어? 와, 근데 뭐야, 여기. 와, 반짝이야. 아, 540개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생축. 우리 내라님, 이렇게 축하해주시면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침실도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 그래요? 네, 저희 6인용 침실도 있고, 뒷방도 있고, 아, 진짜? 그다음에 후방 되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여기서 마크 켜도 돼, 사실. 아, 그쵸. 어, 네. 아, 진짜. 안 뜨세요, 아 근데 식사하시죠? 뒤로 가서. 아 근데 이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식사. 식사 말고 540개 두 배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했어. 식사 쓰기 4번을 받으면 5,650개거든요. 그러니까 식사운드에서 5,400개 터지면 4명 먹을 수 있는. 아 예. 예. 아 좋네요. 예. 괜찮지 않아? 좋네요. 그렇게 합니다. 예, 예.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5,400개 이런 거라고? 예예예. 5,400개. 1,5400개에 4명 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와! 파키 파키다 파키! 파키야! 아 우리 파키 어서 와라! 그래 파키 어서 와라! 아 잠시만 아 파키 어서 와라 띠용 야야 파키 오즈 엑셀을 가지고 많이 보였구나. 아니 근데 이거 속에 좋은 건가요? 어 좋아. 파이팅.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BJ들 왜 이렇게 안 와요? 뭐 요즘 BJ들 뭐 민심이 안 좋나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생각보다 BJ들이 많이 안 오네. 아니야 근데 옛날에 뭐 아 지금 1시잖아 다 아, 방송하고 아, 있잖아 네? 주로 이제 내일 오지 내일 왜요? 뭔 소리 원래 새벽에 아, 저는 제 생일 때는 새벽에 다 오던데? 아 그런가? 예. 아. 아니 이거는 아, 조금 아니 BJ들이 남순영밖에 안 오지 않았나요? 박기랑 아 두 명밖에 안 오지 필맨님 필맨 꽃님 필맨 꽃님 이렇게 네 명밖에 안 왔어요? 남매 꽃님이도 솔직히 네 꽃님
좀 빡세긴 하네 뭔가. 아니 제가 전화를 할까요? 그럼 어차피 소리들은 쏘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생일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BJ 단톡방에 최군형 생일이라고 얘기. 단톡방이 있어 BJ 단톡방? 예. 어, 멸망전 단톡방. 아 나 없어. 없어. 아 잠시만요. 어. 아니 그 혹시 누가 누구랑 제일 친한데요? 우선 무조건 쏠 애가 있거든.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를 할게. 아 이거 일단 죄송한데 밥을 좀 먹으면서 할까요? 예,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예. 혹시 이거 뭐 그거 여긴 뭐예요? 코딱지가 뭐예요? 아니야 케이크 케이크 아, 아, 아. 몇 명이 있긴 있어서 오케이. 아니 무슨 밥을 이렇게 너 자체 보내줘. 아이고 진짜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옛날에 마카도 그 시절 국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야. 아니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크에서 회의하는 걸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아진아 분식이지 요거지. 자 앞접시 앞접시도 부탁드리고 네, 그 구도다. 54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저는 와 이거 또 540.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로나. 잠깐만요. 아 로나 누나 온 거야? 로나땅님이다. 아 로이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로나땅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로나 누나가 540개 쌌어요? 아 네. 두 번 쏘셨어요. 아니 친한 아 이게 저희 관계가 예. 아 짭이에요? 짭인가? 아 짭이래요. 아 짭이야? 아 생신 축하드리고 그 막 밥 먹어도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혹시나 우리 최간의 팬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밥 가네라 그래서 식사 식사하게 많이 주시잖아요. 혹시 오늘 식사 식사하게 주실 분들 계시면 5,400개로 해주시면 5,400개에 지목하는 멤버 5명인가요? 최코치님? 네 4명이야 5명이야? 4명이구나 4명이 어. 원래 4명이 식사 식사하게 받으면 어. 5,656개인데 어. 제가 오늘만큼은 이제 봉준이도 있고 그 대표님 생일이시니까 그래서 5,400개에 4명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아 짬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로나 누나는 알죠. 유리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밥 있나요? 밥이요? 밥 있니? 밥집 설마 민규가 있나요 이거? 아니 이거 우리 다빈이가 있어 다빈이가. 아 그럼 좀 그런데. 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밥을 좀 시켜줘. 공깃밥그 한식집 시키면서 여러 개 좀 시켜줘. 근데 우리 방 우리 그 최 대표님 방송 오면 이거 먹고 힘들죠? 갖고 먹어야 되는데. 어. 아, 이게 이거 좀 아, 갖고 아, 먹어야 아, 되는데 오늘은 아, 5,400개 좀 받고 드시죠. 아, 네. 아, 네네네. 아, 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또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5,400개 없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크다. 5,400개 없을까요 오빠는? 야 도희야 도희야 그 단톡 좀 해라. 안되겠다 야 100만 클럽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노? 5,400개 없을까요? 그래 내가 쓴 50만 개 이상 받는 날 있으시면 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근데 네? 요즘 민심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많이 안 와요? 그러게요. 아 그러게 보통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 이게 또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좀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일 축하드려요 봉준아. 마산도진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그러게요. 너무 커가지고. 아, 그냥 네. 식사 식사해. 네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5,400 빡세다고. 빡세긴 해요. 아, 역시 보이지한 봉준. 보이지한 단아냥 봉준 먹으라고 우리. 야, 역시. 야, 역시 커튼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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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네요. 아, 아예 터지러 나가는 건가요? 네. 아, 고맙습니다. 쏘리. 드시고. 그 혹시 까먹으신 것 같은데 마이무예요. 예, 예. 뭐야? 아, 우도카니 한 번 더. 아, 야오이님 죄송합니다. 아, 송채연 닭공 최고다. 감사합니다. 닭콩 최고 최이 감사합니다. 야이야 나오 아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5,400개 너무 미쳤다. 감사합니다. 나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우리 최이 또 드세요 드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5,400개 받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5,400개 안 터지면 뭐 먹어? 네, 찌개류 시키면서 공깃밥 확인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쪽 줄에 바비지니, 가유, 다빈이, 이호언니 못 받았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더 받아야 돼. 종아리 돌이 와! 종아리! 이호, 조연, 가유, 종알. 와, 촌놈이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가오 한번 살려주세요! 최근에! 고맙습니다. 지금 못 받아. 감사합니다. 애들 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누구야 또? 다빈이랑 진이도 있어요. 와, 나루샤 형님 감사합니다. 4번 카메라 할게요. 3, 2, 1, let's go! 진이랑 다빈이 못 받았어요. 맨날 저기 픽셀들만 보다가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실제 사람들 보니까 좀 신선하시죠? 아니, 맨날 조경은 이런 애들 봤는데. 감사합니다, 촌놈 오빠. 아, 언니야, 너 누군지 물어본다 팬들. 아이고, 뭐야, 최가래 우리니? 지한 다빈 진이 다코.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너무 고마워요. 오린님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짜 오늘만큼 더 많이 쏴주십시오. 5,400개 컴온. 야야 오리요. 아, 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리가 쓴 거예요? 아니요 죄송한데 제일 저희 팬이에요. 저희 팬. 최근에 오리님 감사합니다. 나 찐 오리님인 줄 알았는데. 봉준이 빈 마이크 좀 체크해주세요. 왜? 이 마이크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아니, 창고 어디? 여기. 아, 주머니 있나? 다 받았어. 다 받은 거야? 네. 다 먹어. 다 먹어래.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너 이쁘다. 어? 누구 말한 거예요? 더 이쁜데? 오. 제일 이쁜 사람. 어? 제일 이쁜 사람. 안영이. 아. 오. 역시. 안영이가 팬분들 5,400개 좀 많이 쌓았어. 5,400개도 많이 사십시오. 만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 디자인수님 쏘셨네. 아, 최군님. 아, 디자인수님. 디자인수님. 방송하는.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 동생. 현재 아프리카TV XL 탑3 방송 정성그룹의 수장인 우리 박퍼니군이 지금 출근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친구 태국에서 맺은 인연. 아. 대정성그룹의 수장. 원래 올라 그랬는데 지금 그 부산 일정 때문에. 아, 우리 디자인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큰 거 오나요? 아, 진짜. 아, 직수루님 5,400개! 빅수론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센스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야. 아이고, 갑자기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박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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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니야. 띠따따따. 앞으로 가서 얘기해주면 안 돼? 그래도 퍼니 띠따따띠 띠따따따. 감사합니다, 허니 형. 허니야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허니야 고마워. 근데 허니 형이랑 많이 안 친해요? 아니 엄청 친한데 친동생 같은데 허니야 그 그치? 아, 충전 중이라고. 아, 그래. 아. 서 있을까요, 대표님? 아이고 허니야. 감사합니다, 빅스 오빠, 허니님 감사합니다. 허니야 너무 고맙다. 아! 아! 아, 보니야! 아, 고맙습니다! 아, 보니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 펀이야 너무 고마워. 아니야 애들 뷔페식으로 먹어 먹으면서. 그래 맛있게 할까요? 그지 한 명이 아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 신나 바람이 와 미쳤다. 아, 비다 바람디 감사합니다. 바람오빠 감사합니다. 바람오빠 감사합니다. 바람오 감사합니다. 방송 출연 중이라 대신 생일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머니. 머니. 어. 띵띵딴딴띵. 아 머니 고맙습니다. 머니 감사합니다. 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들어가시죠. 아 센스 있네 센스 있어. 마이크 든 사람 조연이고요. 빨간색은 온유아입니다. 예. 누가? 우리 또 아니 왜냐면 또 이렇게 유동분들이랑 봉준이 팬분들은 익숙치 않잖아. 저 이럴 때 또 채갈이 몇 분 한 번씩 봐주시고 여러분들 마! 들어가서 먹어요. 머리상머리 없대. 지역싸움이다 지역싸움. 봉준아 맛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종아씨. 감사합니다. 이거 매워. 이거 매운 거야. 진짜 맛있어. 아니 저기요 저기. 네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마이무에서 습생이 했던 총알이고요. 저희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고 연말에 또 저희 그 연말에 저희 콘서트 합니다. 또 최근에 콘서트 하니까 그때 또 노력. 그리고 마이크 잠채로 그래도 인사 한번 해요. 그래도 유동부도 많이 있으니까 온유야 아까 많이 물어본다 사람들. 아니 거기 앉아서 마이크 잡고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최강의 막내 온유아입니다. 신입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래. 몇 살이야? 저 올해 23살 됐습니다. 23살. 아 나와서 인사하라고? 아 나가서. 나가서 인사. 나가서. 왜냐면 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깁스 중이에요. 아 진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 BJ 온유아입니다. 많이 이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오시는 저희 또 최근 팬분들 최근의 팬분들 혹시 저의 생일입니다 또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들 기왕이면 옆에 있는 또 근데 다 뽀얘기 갔어? 왜? 어제 나갔어. 어? 어제 나갔어. 나갔어? 어제 왜 아 예? 그러게요. 무슨 뭐 안 좋게 나간 건 아니잖아요. 예 나갈 수도 있죠. 예 멸망전 또 아무래도 겜비기 때문에. 아 그렇지 나갔어. 아무래도 겜비는 또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죠. 저희 최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티가 확 나네요, 진짜로. 아프리카에 관심. 아니 근데 진짜 마크에 미친놈처럼 하던데 아니 네. 저도 마크 시즌으로 했지만 지금 시즌 2가 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궁금해요. 아니 진짜 잠을 안 자더라고.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자면 그 잔 게 티가 나요. 치열하다. 그래서 너무 치열해서. 아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 후반에 참여하는 너무 떨어진다고. 아 그래. 마이크가 작다고? 그게 마음에 마이크요? 네, 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게 영감탱이가 누구야? 김성태가 영감탱이가 오늘 생일 어제 생일이야. 아 근데 난 생일이 지났잖아. 아 그렇지. 그럼 오늘 생일풍 받을 거 아니에요 성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왔던 거. 아니 그러면은 김성태한테 뒤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미 존나 지고 있어. 아 그래? 봉준아 9월 5일날 도화 생일한다. 가도. 그래서 모든 생일 다 갈라. 다 가. 9월 5일날 모든 생일 다 갈라. 봉준이 핀마이크 체크 좀 한번 해줘. 뭔가 소리 안 들린다 사람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줘. 지금 들어와가지고 해줘. 아니 그럼 다음에 이제 그거 뭐예요? 저기 뭐야 그 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우리 네. 지금 9월달에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지. 너 근데 9월달도 계속 그 마크를 이어지는 건가? 아 언제 초대 그 별풍선 많이 터지는 거. 아 그래 그럼 별풍 많이 터질 때 또 한 번 하면 되겠다. 네. 오케이. 언제든지 초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그때 산이 형님 그 랩 했을 때 진짜 재밌게 놀고 왔어. 맞아. 진짜로. 진짜. 와 근데 산이 형 랩 했을 때 생각하니까 또
그 민돌이 생각난다. 4,000km. 아, 민돌이 씨 설마 처음 나네요? 진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바로 가고 싶었어. 아니 얘 때문에 수태 형이랑 메모 아 그 뭐야 이 종이로 그냥 가고 싶다고. 아니 그럼 거길 나가봐. 순위콘 거기에 개콘 한번 나가봐. 그래 거기서 나가려고. 거기서 뭐 리쌍 이런 거에서 네가 랩 한번 하면 또 좋잖아. 전 춤도 출신 자신 있어요.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가탈 이런 거 할 때 한번 불쇼 같은 거 할 때. 오 좋다.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돼지구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남준현이나 힘이. 마크가 김봉준을 이렇게 만날 거야. 나 김봉준이 아까 저기 띵띵땅땅 출 때 나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고개를 못 들었다니까 처음에. 아니. 근데 보통 월요일, 봉휴일 정도 되셔야지 저희 그 다른 BJ들이 좀 낙수가 있는데 요즘에 안 쉬더라고요. 제가 예. 7월 달에 예. 450시간 했습니다. 방송을 450시간 했어요. 예. 미친놈처럼 했네. 예, 그러니까 완전 갈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군형 생일이니까 네. 5,400시간 좀 많이 써요. 알겠습니다. 야, 채팅창에서 지금 다 누가 누구 누구냐 하니까 한 명씩 그냥 나가서 인사 한번 이럴 때 또 하면 좋을 것 같아. 한 명씩 나가서 인사 한번 해. 마이크 안 들어오고 다 그렇게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이럴 때 한번 또 인사하고 좋다. 예, 팬분들 또 이럴 때 한번 또 쏴주면 또 기가 막히다. 이럴 때 시간 보여 주시면 참 좋겠다. 바비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바비진이. 몇 살이에요, 바비진이? 아, 저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 30살입니다. 30살. 아니, 바비진이가 이쁘더라고요. 아니, 너 이런 얘기 해도 돼? 예? 이런 얘기 해도 돼? 아, 이쁜 걸 이쁘다 하지. 뭐라고? 왼손에 내 봉순이. 예? 아, 감사합니다. 오래 있대, 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나우러 5,000킬 했던 민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쟤는 네. 그 개국공신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그렇지. 아, 개국은 아니고. 그때부터. 네네 맞아. 1.5기. 아니 근데 빨리 포기할 줄 알았는데 많이 그래도 잘 붙어 있네요. 아 당연하죠. 혹시 에이스입니까? 에이스? 우선 컵은 진짜 에이스지. 아. 알겠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히 계세요. 들어와. 그리고 진짜 이제 일반인이었다가 이제 BJ 시작하자 한 달 된 친구입니다. 그 100만 유튜브 그 코이TV 보신 분들 좀 익숙할 거예요. 수빈이고요. 저희 아프리카에서 정답인으로 데뷔했어요. 전 코이TV 수빈 현 정답인입니다. 안녕. 와, 몇 살이세요? 28살입니다. 오. 아니 너 어디 수감됐다가 지금 출소했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그 해바라기의 그 김래원 씨 같아. 세상 모든 걸 다 신기해하네. 어우 진짜 피지컬이 키가 엄청 크시네. 와. 채연이 나가서 인사하고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예. 자 형님들 오늘 또 생일입니다. 우리 또 쿤 패밀리 여러분들 기왕 쏴주실 거면 지금 또 쏴주시면 땡큐. 형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우러 옆에서 같이 했던 27살 손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채연이가 진짜 이쁘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다 이뻐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누나한테 이쁘다고 안 했어. 다 이쁘다 했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개새끼야. 병신. 들어와 이제. 오! 이요! 아이! 홍박사가 뭔가 누군데 계속 박사. 진짜 인터넷을 전혀 안 보는구나. 자 540개 형님 부탁드릴게요. 어? 잠깐만 우리 회장님인가? 꽁딱. 아 회장님 어서 오시고. 김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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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님. 김덕배 김덕배. 근데 여러분들 꼭 540개 아니어도 또 쏘시는 거는 또 자유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저 국정원 베이스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좋다. 안녕하세요. 가자. 이호 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요 박사님을 아세요? 요요요. 요요요. 여유 대시면 또 싸주시면 좋죠. 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은 좀 숨이 차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있나 보다. 강의. 야. 질 수 없다. 연세가 있나라고 보는데.
자존심. 오케이. 제주도 여러분들 게스트하우스로 오늘 왔어요. 김김덕배. 아 김덕배. 김김덕배. 김덕배. 김김덕배. 김덕배. 김김덕배. 김덕배. 감사합니다. 나차오. 랩도 우승했던 그 이유예요. 아니 이거 누가 제일 잘 쓰나요? 어이 춘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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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진짜로. 아니 저 시끄럼 베이스 진짜 좋아.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들어. 아니 그 시끄럼 베이스 진짜 좋아. 안녕하세요. 이효라고 하고요. 그 랩대 1등 했던 이효입니다. 알았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들 와! 리어님이요! 리어! 리어야 리어! 리어 리어다 리어 리어! 리아 너무 와 땡큐. 야야. 아이 또 내 인사치고 리아가 또 왔네. 아 그래 고맙다 리아야. 죄송한데 제 생일이라니까요. 아 맞다 맞다. 아니 니가 왜. 아 리아 고맙다 진짜로. 아니 제 생일인데. 아 고마워 리아 너무 고맙고 진짜. 리아가 제가 이제 첫 합방이 저였거든요. 이제 김시원이랑 친구여가지고 그리고 첫 합방하고 그때 설날 때 너 떡국 주러 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잖아 리아가. 근데 요즘에 뭐 윤종이 시원이 어디 갔냐 리아야. 그러게 시원이가 어디 갔지. 시원이한테 카톡해라 최근 형 생일이라고. 너무 고맙고 기왕이면은 또 이럴 때 또 지금 와주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 BJ 별풍선이 10만 개를 돌파했네요. 와우. 시청자가 현재 16만 개, BJ가 10만 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내일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BJ들이. 아니 내 인사 중이었으니까 빨리 인사. 쫑알 쫑알고. 인사? 어 인사 인사. 선망등에서 오셨어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야 됐어 넌 아니까 들어와. 안녕하세요 그 석종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최근에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리액션 없나요? 오 당차다 그래 그래. 야 후회가 들어와. 아 있어봐 있어봐. 없나요? 없대. 야, 아 여러분들 그 종아리 그 새 시그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많이 해주세요. 1095개인데. 그래 이럴 때 여러분들 1095개인데 540개도 좋고요. 1095개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들은 웬만하면 5400개 통일하면 너무 고맙고요. 없으면 3초 새끼야. 3, 2. 야 너 뭐야 왜 이래? 왜 그래요? 진짜? 왜 너, 그래? 너 정치사 걸렸어? 뭐야 뭐야? 나왔다 나왔다! 와! 이게 최신 유행이래. 잘한다 잘한다! 역시 전 아이돌! 역시 전 아이돌! 역시 마이무 연습생 같다! 역시 마이고 연습생 같다. That's all. 저게 이제 옛날에 그 뭐야 아니요 캔디였잖아 캔디. 김덕배 김덕배
김기영님 오 시그니처 이어서 센스 있게 540개 두 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야, 너 야, 너는 춤을 춤이 보는 거 같아. 야, 근데 대짝지기, 대짝지기, 아, 찌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 예. 너 그지예요, 진짜. 어이가 갑자기. 요즘 밥을 못 먹어. 아, 진짜 밥을 끼니를 예, 예, 거를 예, 정도로 마크를 한다고? 예, 예, 예. 미쳤다. 왜? 우리 사회. 저 인사하라며요. 저 인사.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적색 특집에서 온 540개 나이. 540개. 민돌이십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540개. 그만 조용히 좀 해. 여러분들 이적생 특집으로 김봉준이 넘어오게 한 친구예요. 예. 자 이어서 마이고 영원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누구와. 지난번에 그 봉준님이랑 같이 그 뺨맞기 깔창 뺨맞기에서 승리한 다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귀신입니다. 귀신. 영혼이 넘어왔다. 540개. 도회봉님 감사합니다. 와.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봉준이가 여러분들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기왕 또 축하를 해주실 거면 지금 또 아니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왔는데 기가진이? 바비진이. 바비진이. 예, 바비진이 저기 킥드럼 베이스. 예, 이게 또 하면 또 예. 5,400 개로 바뀌었습니다. 아, 5,400개 쏘면 그거 그 쿵땅쿵땅이 된대요. 이제 교체가 돼서. 오늘은 예, 김 vs 봉 예. vs 준 vs. 와,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보여줘. 아, 김 더 배, 김 김 더 배, 김 더 배, 김 김 더 배. 너 가요 진짜 잘 쳐요. 아 가요도 잘 쳐? 못 받아주면 됐어요. 가요 미쳐. 가리라 나가. 아니 도리씨야 도리씨. 봉두사 봉 vs 준 확 식어버리네. 실망 많이 했네. 아유가 여러분들 5,400개 기가 막히게 또 잘합니다. 인정. 또 제 생일 축하도 할 겸 여러분들 5,400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꼭 5,400개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또 시그니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저 봉준이한테 좀 고마운 게 사실 어째서 다음 소개. 예. 얘들아 존나 신선하지? 내 말 끊는 사람 보니까 그치? 존나 신선하지? 좀 깜짝 놀랐어. 아이고! 박수현님 안녕하세요. 박아! 가빈이! 박수현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림을 장난 아니다. 박수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연입니다. 쉬고 있나요? 없나요? 여기 계세요. 없나요? 여기 계세요. 나가! 없나요? 야야야 딜레이 있잖아. 들어가세요. 야 딜레이 있잖아. 있어봐. 몇 살이야? 몇 살이세요? 한 번만 저 스무 살이요. 나이 있으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스무 살이에요. 지안이라고 합니다. 귀여워. 예쁘다 귀여워. 지안이도 방송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어제 1주년이었어요. 네, 항공과 다니다가 비서 대기업 데뷔. 비서 하다가 야! 아이고.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지 아니고 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더
찌개. 자, 찌개, 찌개, 찌개. 어, 나이 찌개가 왔다. 찌개. 갑니다, 여러분. 아, 고이야, 네 호주에서 갔다 왔어? 네, 저 호주 일주일 다녀왔어.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저 이 정도로 아는데 5천 3백 안 왔어. 혹시 안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어. 먹다가 튀어나오겠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고이까지 인사 다 했나? 네. 와, 다 해서 좋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야! 빅키니의 온유 천천히 나가, 천천히 다리 부러져서 천천히 천천히 5,400개 아니에요. 빅키니 혹시 온유의 빅키니 5,400개 가능하시면 너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안 다칠게 천천히. 와! 너 잘하노? 540개도 시그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그. 자, 아 그래 이어 킥드롭 베이스 체이 씨 준비해야 됩니다. 체이 씨 다음 거 체이 다음 거 체이 씨. 어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54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체이 거네. 이호야. 너 아니다. 어, 네. 인사라도. 아,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킥킥 드럼 베이스. 킥킥 드럼 베이스. 옥조 사과 너무 좋다. 옥조 사과 너무 좋다. 김봉준 밥 먹는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이유 우리 릴리드님 너무 감사드리고 운윤의 비키니 540개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방 상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세바리님께서 호주 강아지 도이 렛츠고 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540개 만들어줘 너무 감사. 조용히 감사드리고 배그 용돈이 감사드립니다. 정답인 정답인 당연히 정답인 아니야? 정답인 베이스 하 베이스 킥킥 드럼 베이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그 용돈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연이 성채연. 어. 뭐야? 하. 최연이 하. 예. 성채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차미슬 한장님 바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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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오케이. 더 예쁘게, 예쁘게, 오케이! 렛츠고!
나홍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홍리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성채요. 성채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홍리 나홍리 성채연 누구야 너 성채연 나홍리 킥 킥 드럼 베이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홍님 너무 감사드리고 바비 지니 하 예 오 기가 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신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날 작가 송채연 생일 축하 너무 고마워. 우리 날 작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라떼님께서 민가요. 5,400개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BJ분들도 한번 센스 있게. 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떼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채희 누나가 자리를 비웠네요. 우리 안양이랑 채희 누나는 원래 일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 또 급 또 생일 축하 와준 거라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김범준 씨랑 같이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 아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고발할 거 있어요. 고발하세요. 저희가 시그니처 줄 때 종환이가 와가지고 과일 다 훔쳐갔어요. 아 그래요? 아 엄청이 없잖아. 아, 먹어. 근데 과일 좀 먹을 수 있죠, 해요. 아 당첨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넌 5,400개 쏠 수 없어? 자 현재 시청자 별풍선 23만 개 돌파 그리고 BJ 별풍선 10만 개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시청자들 중에 지금 1등이 촌놈님이네요. 촌놈님께 제가 개인적인 또 선물 답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BJ가 안 와. 야 우리 BJ 분들이 왜 안 오냐고 김봉준 씨가 또 야지를 또 더럽게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또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아무래도 네, BJ 분들 또 24시간이기 때문에 야 아유 민가요 민가요 배추연애 와 너무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잘했다, 하유야 잘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유야. 그래, 하유야. 와, 다시 한 번. 와, 하유야. 팀님, 온유야, 온유야. 온유야. 온유 팀, T.I.D. 온유야. 온유야. 조심해, 조심해. 어? 아, 와우.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오늘 이쁘다 우리 오늘 이쁘다 파랗구나 파랗구나 와 우리 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5,4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팀님. 자 기왕이면 또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시는 우리 또 큰선 형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왕 또 선물해 주실 때 저도 좋고 뒤에 있는 또 김봉준 씨도 열심히 또 리액션 하고 있으니까 목청이 좀 미쳤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우리 또 멋진 시그니처 했으면 좋겠다. 멋지게 또 2만 명 앞에서 우리 애들 더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또 싸주시면 540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540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또 선물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세가 3,000개다 아이고 조세야! 너
아니 조세야 나는 괜찮아. 근데 저 새끼는 센스가 그렇게 원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센스 존나. 나는 괜찮아 조세야. 조세야 나는 좋아. 나는 너무 감사한데 아니 근데 죄송한데 생일 축하 3천 개 쓰고 병신 같은 사람 욕 먹었어. 괜히 욕 먹었어. 아니 사실 욕 먹을 이유가 없는데 조세야 고마워. 아 조세야도 요즘에 또 스타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거 이게 뭐 마크 아이템 뭔지 몰랐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 조세 너무 고맙고 그래서 사실 조세가 제가 최근에 만들기 전에 원래 주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보라 크루에 있어서 되게 많은 영감을 준 어떤 보라 크루의 선배님인데 지금 또 JSA로 스타도 너무 잘하고 있고 또 김봉주 씨도 조만간 스타 뭐 용병으로 뛴다면서요? 아 예 예. 예. 조세랑은 절대 안 아 그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일 축하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그니처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왕이면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보실 때 우리 멤버들 한 번이라도 더 매력 어필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 또 싸주시면 좋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기념일은 일도 안 합니다. 뭐 몇 주년 뭐 몇 천일 몇 만일 안 하는데 유일하게 딱 1번 1년에 한 번 9월 2일 딱 생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평소에 안 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진짜 혹시 계시면 또 예, 또 선물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40개도 너무 좋습니다. 야 닭고기 노래건디 감사합니다. 닭고기 맛있. 아 센스 있게 센스 봐라 노래건. 닭고기 맛있. 닭고기 오늘 사줄게 두 개. 야 누구야? 군 군대였어. 누구야? 닭고기 노래곤님 발풍선 540개 감사합니다. 와 계속해서 와 조연이 KTX님이 조연이 너무 무쳤고 아 나 조연이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KTX님 진짜 평소에도 최근에 많이 챙겨주시는데 또 이럴 때 또 기차 오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오빠라고 기차 오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조연이 미쳤다. 네, 요즘에 또 맥킴이랑 또 무친 콜라보 잘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어? 네. 맥킴? 어 맥킴이? 왜 별풍선 사러 하나? 뭐 오겠죠 뭐 왜 안 와요 오맥킴님. 아이, 전화해봐요? 전화해볼까요? 아 맥킴이 여친으로서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아니 너가 오맥킴한테 관심 있다는 애야? 아니요 제가요? 아니 반대죠 반대. 아 맥킴이 네 반대죠 반대. 제가요? 아 좋습니다. 아 맥킴이 형이 그거구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애드신 찍어가지고 아 근데 사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내가 엊그저께 박광호한테 10만 개 쏜 건데 어제 왜 10만 개 썼어? 아 갑자기 새벽에 카톡이 왔어. 구나 자 여기 무슨 일이에요? 어 나 10만 개만 싸주면 안 될까? 몇십 주 아니 잠깐만 이럴 때 아 이럴 때 몇 배로 갚겠다 했는데 이럴 때 한 번 더 갚아주면 좋은데 아 지금 진급전이야. 아 그럼 빡세지. 아 방송 중이야. 그럼 빡세네.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이 양반 내 생일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직급전이면 좀 빡세긴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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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온 아, BJ분들 예 혹시 과일 예쁘다. 네 과일 예쁘네. 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 BJ분들 오시면 아 퍼니도 방송 중에 쌌다고 그러게 사실 충전은 매니저가 하는 거고 쏘는 거는 그러기는 한데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김봉주 또 성격상 이걸 계속 있을 양반이 아니야 위. 나 이제 가야 돼. 이제 좀 안 터지면 또 얘 또 성격상 깔끔하게 칭받을 스타일이야. 어차피 보스하러 가야 돼. 뭐하러 간다고? 보스하러 가야 돼. 아 보탐 돌러 간대. 어디? 보스 이제 제거하러 가야 된대. 아 맞아 보스 제거하러 가야 돼.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아 새끼들 왜 안 와? BJ들? 아니 나 내가 아는 애들한테 좀 아니 그 모르는 거 같아 형 생일인지 아닌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 최상단에 있는데 지금 그런가? 아니 왜 이게 그런가? 그래요 한번 무스토크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도 어차피 최상단 생일인데 이거는
아니 평소에 어떻게 인맥 관리를 했으면 이게. 아니 왜 정도 관리도 안 하고. 아니 종박사님은 어디 갔어? 근데 종박사님 지금 장기 휴방 중입니다. 그래? 그럼요. 아니 또 낮에 오겠죠. 예, 여러분들. 그렇지 이게. 아니 그래도 이게 엄청 친한 BJ들이 이게 또. 왜? 아니 야 윤종아. 왜? 아니 왜가 아니라 오늘 최근형 생일인데. 근데. 근데? 아니 그래도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최근형 생일이라고. 나 바로 난타 중이야 끊어. 알았어. 아니 아. 와 한타 중에 전화 받는 거면 사랑이지. 아 그러게요. 한타 중에 전화를 받았네. 아. 왜 또 누가 타는 거야? 아니 이거 무대 좀 봤어. 아니 최근형 생일이야 오늘. 알아. 아니 아는데도 이런다고? 별풍선 안 쏴? 별풍선을 왜 쏴? 마음이 중요하지. 그것이 맞지. 알았어.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니, 맞는 말이죠. 인맥 관리를 네. 어떻게 했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전드 지도 정윤종이랑 오늘만 해봤겠지만. 아니, 맞아. 또 제 또 취한 사람 누구 있어? 리어치 뭐해? 아 맞다. 누구야? 오리요? 아, 어? 뭐야? 아, 거짓말. 어? 잘못 찾아봤어. 오종봉이 오리. 지금 아 뭐야? 복순이! 아니 복순아! 아니! 와 진짜 쟤는 센스가 진짜 없다.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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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온다? 복순아 너무 센스가 진짜 없다. 그거 온다? 아 복순아 너무 고맙다. 복카복카 우리 부산 역해. 감사합니다. 아, 유복실이가 아니야? 아, 유복실 아니야? 유복실이가 아니야? 어, 부산역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혹시 쌍욕 박았나요? 아, 유복실인 줄 알았어. 네. 아, 그리고 봉준이가 사실 뭐 마크 지금 아이템 받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겠습니까? 제 주변 또 인맥 관리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지, 맞지.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죄송, 죄송. 아, 그 복실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봉준이 인생 책임진다던 그 유복실 아닙니다. 걔 어디 갔어, 근데? 지금 몰라요. 당신이 책임 안 져가지고. 아, 스타하고 있어? 스타야. 아, 그래? 복실이 뭐 하지 요즘에? 스타예요. 스타에? 아, 근데,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잘 먹었어. 그건 있습니다. 뭐요? 어제가 성태 생일이었잖아. 네. 제가 어제 성태 생일 5,400개 쐈습니다. 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아 그 새끼는 안 쏠 거야. 안 쏠 거야. 아 그래요. 아 근데 어때요? 좀 저희가 뭐 지금 36만 개 받았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아쉽다. 아니 아니요 너무 진짜 괜찮나요? 나 진짜 네. 이거 되게 가서 아 더 많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가서 몇 개인지 큰맘 상자 몇 개인지 한번 세봐요. 아 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아 잠시만요. 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왜 못 듣고? 아 잠시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은성이한테 전화해서 몇 개 받았는지 체크하고.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윤종아 장기 운영 중인데 아 와 한타 이겼나 보네. 아니 나는 진짜 안 싸였다. 야 최근 형이 나 하나 더 싸 이 새끼야 뭐해 이 새끼야. 아 윤종아 아니야 아니야 5,400개 너무 고맙다. 아니 한타 중에 한타 끝나고 싸주는 거 이거 사랑이야. 그러게 윤종아 고맙다. 너무 고맙다 진짜로. 나 체크 한번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도 몇 개 받았는지 체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아 너무 고마워. 아니 몇 개 터졌어? 그 큰 마음? 몇 개야? 아 체크 한번 해줘요? 어 잠시만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윤종아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복실이도 고맙고 우리 조세도 고맙고 우리 BGM분들 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받아요? 어 그냥 3번으로 다 받아. 쭉 해가지고 네. 3번 누르면 돼. 하나 더 받고 있어. 몇 세트야? 아 제가 지금 인맥 꽉 차가지고 셀카 아 핸들을 넣어볼게요. 몇 세트야?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아 제가 아직 받고 있어요. 어 받고 있다고? 핸들에 넣고 있어요 핸들. 티켓이 너무 많이 있어. 알았어.
몇 갠데? 지금 아직 받고 있어요. 두, 어? 한테 다른다. 어. 큰 마음은 상사가 저 여섯 세트. 여섯 세트? 누구예요? 난 몰라. 여섯 세트? 뭐야? 다섯 정확히 다섯 세트하고 20개. 다섯 세트하고 20개? 네, 정확히. 오케이 알았어. 아, 축하해. 축하해요. 축하해요. 뭘 축하해? 아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해. 좋은 건가요?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한 세트에 64개. 어 부족하다는데?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시고. 그럼. 아 혹시라도 내일 뭐 날께서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이라도 한두 시간 또 오세요.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좀 더 많이 또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너무 좀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아니 축하한다니까 생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기 뭐 조연이 저의 니 남친 저 조플 야 저기 니 남친 지나간다. 야 저거 니 남친이다. 야 니 남친 콩 쏜다. 니 남풍 니 남풍 팀이 내 남친. 아 근데 맥힘아 아 나 맥힘이 없어. 와 뭐야? 오리콕이랑 연이 있어요? 와 오리 마크 오리콕 아니야? 마크 연이 있어. 위치에 왜 없어? 나 마크 시즌 온대. 아 오리콕이 감사합니다. 김더배 김더배 니코야 고맙다. 김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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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콘 고맙다. 고맙습니다. 리콘이랑 연이 있어요? 아 그럼 나 마크 시즌 1 때 나랑 절 시즌 1은 제가 없었어요. 그런가요? 마음으로 함께했겠죠. 아, 네. 그때 우리 마음으로 함께했잖아요. 리콘님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리콘 고맙다. 버튜버 봐 진짜. 아 예. 어 그래 버튜버 리콘님. 버튜버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곡을. 그래 그 노래 잘하시는 분. 그 고글 씨 고마워요. 아 고맙다. 제가 알아요 제가. 아 롤 같이 했었대 CK. 그래. 아 뭐야. 아니 손혜야. 아, BJ 만선현님. 아, 야 손혜야. 야 이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손혜야 사랑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야 5,400개 샀으면 되게 좋. 어차피 좋은 거야. 아 너무 고마워 소녀. 만소녀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처럼 항상 승승장구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 아 우리 소녀. 아니 우리 근데 소녀가 여러분들 합방도 안 하고 게임을 아예 몰라서 아, 그치.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맞아 당연하지. 네. 너무 고마워 소녀야. 너무 고마워 진짜로 항상. 아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너무 고마운 게 저도 사실 제 생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축하받고 무엇보다 우리 봉준이 팬분들 유동분들 오셔서 저희 최근에 애들 한 명 한 명 뭐 쟤 누구냐 쟤 누구냐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쟤 얘 지금 보스하러 빨리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니 최근에 항상 화이팅 하시고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네 9월 달에 딱 두 번만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번 달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아 끝나도 네 4시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민이 또 이찬계. 아, 맞아. 봉준아 봉준이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밖에 빼주면 돼. 이민아 너무 고맙고. 오빠 생일 축하해요. 아 우리 이민이 너무 고맙다. 이민이 너무 간다. 안녕하세요. 체코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표 생일 계속 축하해 주시고요. 저랑 안양이도 먼저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경찰도 너무 감사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방송 끊은 게 아니죠. 이어가야죠. 예, 왜냐면 또 봉준이 집에 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요. 또 봉준이 집까지 한 50분 걸리니까 또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시고 API 내려주시고 방제 조금만 수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봉박이 팬분들 너무 감사. 아이고
정답이 정답이. 네. 아 누군가 퇴근할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네. 누군가 퇴근하겠지. 오케이. 김드롭의 복방이형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시고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최간의 여러분들 계속 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라도 한번 뭐하는 그런지 한번 질차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 애들 우리 정답이 우리 신입 BJ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